와, 존나 재밌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임성식이 아니라 임성욱이었다는 거지? 시아야. 뭐? 성욱? 아니, 성식이가 아니라 성욱이라고? 이건 또뭔 소리야? 그리고 뭐야? 도대체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거야? 정빈 그지새끼 조력자가 오빠였어? 정빈의 아르망디 김치녀가 이시아 너야? 어머, 너무 웃기다. 이시아 여전하네. 와, 존나 재밌네. 너님들 역대급 개발이 개쌉질이었다. 그러니까 둘이 원래 과거의 연인이었고, 성시경은 원래 순수한 남자였는데, 이시아 때문에 지금의 성시경이 됐다 이거지. 어디 갔지? 시아가 행복해하겠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오빠, 고마워. 시아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빠.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근데 오빠, 혹시. 어? 혹시? 왜? 설마 뭐 이게 다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근데 이렇게 케이크에다가 노래 불러주는 게 끝이야? 아이, 끝일 리가 있나? 당연히 더 있지. 시아야, 눈 감아봐. 뭐야, 그래, 그럼 그렇지. 시아야, 눈 뜨면 안 된다. 시아야, 짜잔. 오빠, 이게 뭐야? 아, 오빠가 너 생각하면서 쓴 편지야. 이게 뭘까? 시아야, 왜 그래? 어이가 없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아, 뭐가? 아니, 내 생일인데, 이게, 고작 이 편지가 다야? 시아야, 오빠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해주지만, 시아,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 진심이야. 나중에 오빠가 꼭 성공해서 시아 갖고 싶은 거꼭다 사줄게. 시발? 시아야.
왜 그래 시아야? 뭐? 왜 그래? 야 임성우, 내가 보자 이딴 편지 쪼가리나 받으려고 너 따위 거랑 사귄 줄 알아? 뭐? 뭐? 너 따위 거? 시아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거 아니었어? 아주 개소리를 오랑차게 하네. 야, 이 그지 새끼야. 너 내가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어? 뭐 구두를 사달라고 했어? 네가 나 정도 되는 여친 만나려면 최소한 귀걸이나 목걸이 정도는 사왔어야지.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나 제대하고 복학한 지도 얼마 안 돼서 힘든 거 너도 알잖아. 그건 내 알바 아니고요. 야 돈이 없으면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사왔어야지. 아 시간 존나 아깝네. 아. 뭐? 시아야 너 이런 여자 있어? 차도 없고 옷도 그지 같은 것만 입고 하는 짓은 찌질하고 그래도 얼굴 조금 반반해서 만나줬더니 일단 편지 쪼가리로 때울라 그래? 감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 맞다. 야 너 어디 가서 나랑 사귀었다고 그딴 헛소리하고 다니면 너 진짜 뒤진다. 시아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돈 없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 버버리 가방 만지지 마! 이 그지 새끼야! 돈 없는 건 잘못 아니지. 근데 돈도 없는 주제에 네가 나를 만나려고 했다는 게 그게 잘못인 거야.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하고 다녀라. 찌질이 새끼야. 시아야! 시아야! 무조건 돈 많이 벌어. 두고 보자. 근데 이 시야는 원래부터 김치였네. 쥐새끼가 간땡이 하고 있구만. 어디가 수고에 첫 숨어온지 모르겠는데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 연결이 되려나 비클리 후 소리색 퀵포인트로 연결되어. 야 김가연 나 차단한 거야. 가연씨 얼마 전에 그냥 보는데요. 아 이런 시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 고객님 계속 잠수 타실 거예요? 숨바꼭질 길어지실수록 후회하시게 되실 겁니다. 뭘 꼬라보냐고 이 뚱보기 새끼야. 포르쉐 오늘 화난 거 처음 봐? 이런 개새끼가 시팔. 이시야 김가연 넌 힘든 사람 잘못 건드리셨어요.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보여줄게.